자, 2020년도 9월 23일 아침 시황 분석 세 번째 내드립니다. 세 번째. 자, 예측대로요. 오늘 제가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예측해 드린 것대로 2454 최고점을 찍고 지금 주가가 연일 어제 종가를 지금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.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리죠. 자,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아침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어,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.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다.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침장에 이렇게 갭상을 치니까 또 개미들이 야 오늘 장에 올라가는 장이구나.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아침장에 갭상을 치니까 매수했던 사람들 어, 지금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조심하십시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요. 오늘 고표가가 2300포인트를 지금 깨겠다라는 뜻이거든요. 자,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썸네일로 해가지고 올려드린 이 자료를 제가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할 텐데요. 자, 한번 보시죠. <laughs> 자, 보시면, 이미, 이미 주포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자, 코스피. 자, 코스피, 코스닥, 삼성전자 대량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 세력들이 있어요. 자, 코스피, 걔네들의 목표, 코스피 주가가 2300포인트다. 라고 제가 어제 시황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놨던 이 자료를 보십시오. 자, 코스피 코스닥 2300까지 폭락할 것이다. 어제 예측한 겁니다. 17시간, 18, 18시간, 19시간, 20시간.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. 코스피 2300포인트까지 폭락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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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락한다 폭락주의.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대량으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 애들의 목표가가 코스피 2300이다. 라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시황분석을 어제 다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. <laughs> 자, 제 예측대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? 자, 움직이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. 자, 이제 주가가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반도권이 올지는 몰라도요. 이제 한꺼번에 이거를 깨고 못 내려가요. 자, 한꺼번에 지금 이거 지금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요, 이거 하방 포지션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2,300 포인트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맨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. 밀리지 않고요,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와야 돼요.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잖아. 제가 또 남겨 놓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그런 비밀 프로젝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제가 목표가를 2,300포인트만 말씀드립니다. 자,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주가가 튀어 오르잖아요. 자, 튀어 오르는데 이제 특정 구간 오늘 2,300포인트를 안 가려고 그러면 물론, 안갈 수도 있습니다. 안갈 수도 있는데, 이제 오늘의 이전 저점을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죠. 자, 니가, 네가, 네가 2300포인트를 안 가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. 자, 2327포인트, 지금 현재 이 주가를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.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쉽게 돌파를 여기를 못한다. 여기를 돌파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면 다시 하방 압력이 오면서 오늘 전저점이 깨고 내려가면 2300포인트까지 하방 압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갈비탕 사준다고? 어느 세월에 이놈아. <laughs> 어느 세월에. 아, 아무튼 돈 많이 벌어. <laughs> 자, 오늘 이제 중요한 건요.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오늘의, 오늘의 지금 현재 시간의 전 저점이에요. 2327포인트. 자,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돼요. 여기 깨지면은요, 이거 심각해집니다. 상황이.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되고요. 지금은 무조건 반동 구간이 와야 됩니다. 모바일이 있어서 세월이 안 걸린다고? <laughs> 자. 아. 이제 시황이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죠. 자 오면 강하게 와야 돼요. 강하게 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어너 다시 오늘 고점까지 뭐 가겠다는 거구나라는 이런 예측을 할수 있지만 오늘 아침장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자 강해서 지금 매도로 때리는 사람들, 삼성전자 매도 그 다음에 선물 매도 때리는 세력들은요. 절대 요 구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여기를 못 넘어가면, 뭐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확 깨버린다 그러면 이거 하방 압력이 오늘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시간 이후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.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